오늘은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일본식입니다. 자,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연어 스테이크니까 연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연어하고 다시마가 아주 친하답니다. 이 다시마에 요렇게 들면은 요 끈적끈적한 알긴산이 연어하고 또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양파가 필요하고요. 파프리카, 빨간색. 뭐 색깔 내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요 레몬은 소금에다 절인 겁니다. 요 연어에다가 사용하면 비린내도 잡고 레몬의 향도 입히고 약간의 버섯, 딜이 필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필수입니다. 맛있는 올리브유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종이호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이호일을 이쁘게 이렇게 썰어놨어요. 썰었다르면 안 되는구나. 잘라놨어요. 양파를 이렇게 썰어놓은 거를 밑에다가 깔아요. 연어를 놓는 게 아니라 양파를 이렇게 살짝 깔아가지고 연어를 요거 소금물에다가 제가 20분 동안 재워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약간 간간하게 먹어, 나는 조금 더 향이 필요해 그러시면은 굳이 지금 소금을 안 치려고 하는데 뭐 소금 치고 싶으신 분은 치세요. 여기다 후추를 살짝 하고요. 레몬을 이쁘게 넣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요 레몬과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맛있는 올리브유를 뿌립니다. 아우, 이뻐라. 색깔이 너무 이쁘네. 어우, 아까워. 내가 먹을 건데도 이렇게 많이 뿌려주면 아깝지. 이제 연어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이 다시마. 우와. 우와, 이 알긴산. 오, 질겨. 진짜로 살짝 이렇게 덮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야채를 함께 이렇게 버섯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팔강이를 이렇게 넣고 양파를 한쪽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잘 쌓아야 돼요. 이렇게 예쁘게 쌉니다. 저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사탕 말듯이. 자, 컵이 말라고 저는 한번 돌려서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보통 냄비들이 얇기 때문에 약간의 물을 넣고 이 수증기를 이용해 가지고 20분 동안 찌겠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김이 올라올 때쯤 되면 약불로 한 5분 정도 되면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약불로 해가지고 20분 정도 하시면은 완성됩니다. 야미! 짜잔! 와우, 기가 막히게 됐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오. 저는 버섯이 있는 쪽을 집어지나는구나. 연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아, 연어를 이렇게 먹으니까 또 다른 맛이구나 하고 느끼실 것 같아요. 있어 보이면. 아, 있는 게 뭐가 중요해. 맛있으면 되지.